네, 사고 소식입니다. 제주도 내한 포구에 정박 중이던 어선 두 척이 높아진 해수면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선체 일부는 포구에 얹혀 있고 일부는 바다에 가라앉는 이른바 선박 턱걸이 사고인데 피해 어민들은 항포구 정박 시설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정박 어선 한 척이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침수 사고가 난 것처럼 배가 한쪽으로 눕혀집니다. 다른 정박어선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날이 밝자 어민들이 현장으로 모여들고 해경 대원까지 출동합니다. 해상 오염을 막기 위해 방제 장비가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으로 침몰 어선을 끌어올립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선주는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닷물에 엔진까지 고장나 조업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일 같았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멍하다가 이제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인양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폐허가 된 거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되니까 이제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제 깝깝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에 떠오른 선박 선체의 일부가 저반 시설에 얹혀져 있다가 수면이 낮아지면서 한쪽으로 쏠려 전복되는 이른바 어선 턱걸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톤짜리 어선 두 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민들은 이곳 항포구 정박 시설이 취약해 해수면이 높아질 경우 언제든 어선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3년 전 조성한 저반 시설 높이가 낮게 설계돼 만조대 너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1m 이상 저반 시설을 더 높이는 공사를 지자체에 요구했지만 결국 절반 정도 높이는 데 그쳤습니다. 모든 국제적으로 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해수면이 지금 높아지고 상승되고 있어요. 이리 상승되는 이런 시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설계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아주 열악하게 지금 공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만조 시기 때 폭풍 해일특보가 발효됐던 월평포구에서 정박 중이던 선박 8척이 파손되고 이 가운데 3척은 침몰했습니다. 당시 피해 선주들은 폭우 인근에 설치된 호환 때문에 만조대 파도가 세지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항포구에서 유사한 선박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피해 실태와 정박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환입니다.